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공을 초라하시는 그 수룹바벨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광주 안디옥 교회에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용우 목사님의 여러분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의 날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는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을 늘렸다 뺐다 더했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제가 사명받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인천의 모 회사를 약속금 5천만 원을 끊어줬는데 그 약속금 막을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을 연장해달라. 그래서 그 사장이 그것을 연장을 받기 위해서 포천에 이동 갈빈 그 갈비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저는 그때 포천 시내에 있는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약속이 7시예요. 그분이 연장 서명을 안 해주면 은행에 그걸로 부린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의정부, 서울에서 의정부를 지나 지금 포천을 오면서 10분이면 은 제가 섬기는 포천 시내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고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통과해서 이동 갈비해 그 장소로 그 대표를 만나야 되는가. 근데 제가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던 제 심정이었지만 예배만큼은 드려야지 그러면서 항상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를 항상 참석을 했었습니다. 애따 모르겠다. 부도가 나든 뭐 어떻게든 일단 뭐 전두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예배 참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시간 예배를 참석하고 속도를 내가지고 이동까지 달려가는데 30분. 한 시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사실 정상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9시에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시계가 7시예요. 네? 그리고 그 사장이 늦게 왔다 뭐 일찍 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표를 내라 내가 도장 있는데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 사고 있는 시계 몇 시냐 이렇게 자격 시계가 7시네. 그 레스토랑의 사장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던 시계 전체를 하나님이 7시로 맞춰놓는 그 시공을 초월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하루를 천년같이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종이 예배드린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거를 시간을 바꿔버린 표적을 보여주시또한 번은 제가 송교제 갔다 와서 강원도하고 경기도 골짜기 중앙쯤에 있는 뭐 기도원 산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제가 10개월을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냥. 그리고 새벽 5시 예배를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인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겨울 한날에 한방 눈이 쏟아져가지고 평상시에 그 기도원에서 제가 있는 산꼭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25분. 내려오면은 좀 빠른 거리니까 한 20분이면 내려오는 그런 길인데 한방 눈이 와가지고 그 오솔길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제가 일어나 보니까 시간은 또 5분 전 5시예요. 그러면 지금 눈이 와서 한 시간 동안 더듬더듬 찾아가면은 6시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이 인도를 하시겠다고 제가 한방눈 그
그 오솔길을 더듬더듬더듬 찾아가지고 기도원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정확히 5시예요. 할렐루야. 그날 저녁에 제가 새벽기도 본문을 마태복음 부자 청년의 비유를 준비해놨다가 5시 딱 되면서 제가 본문을 엘리야가 아합의 병거에 앞서서 사마리에 도착하는 그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비가 오게 한 다음에 아하왕 병거를 출발을 먼저 시키죠. 마차가 막 그냥 달려가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걸어서 가는데 아하왕 병거보다 앞서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안에 충만히 기사와 표적으로 응할지어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자가 찾아가면서 마지막 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시편에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불을 붙여서 천국에다 오르는 날까지 광주 안디구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성회를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최자식 금식기도 온 옆에 조그맣게 그냥 토굴 속 같은 막 꼴탕꼴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원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한번 전하러 왔는데 아유 거기 가보니까 하루에 7번을 예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고치지 못한 암병이고 무슨 중풍병자가 뭐 각색병자는 전부 그 기도원에 와서 고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7번 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 사역자들이 뭐 주방부터 시작해서 문지기부터 전체가 다 그 기도원에 와서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사명자가 되고 일부는 선교지로 선교를 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인데 그냥 그 하얀 병원에 수의사들 입는 그 하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항상 뭐 피도 묻어 있고 막 때도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그 환자들을 씻기고 다듬고 또 뭐 치료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항상. 옷을 빨아 입을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빨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회에 그보다 더한 역사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학계에서는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2년 9월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서가 기록되기 한 달 그 후로 한 달 후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불순하니까 유다 이스라엘 전체 바벨론 포로 잡아다 70년 동안 지금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 역사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포로 잡아라. 그런데 거기서 끝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 총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다니엘, 다니엘의 새 친구 소선지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은 하나님 성소를 불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이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이 열방의 세력, 말탄자, 열국의 보호자 이것을 다 뒤집어 엎고 철저한 권세로 아주 잔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때로는 하는 것이죠. 아하왕과 그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아하왕의 군대장과 아니었던 예후를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를 보내서 너는 달려가서 예후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하니까 그대로 엘리사의 말이 그 선지생도에게 응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예후 아하왕의 군대장관 예후가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영광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와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불빛이 비치니까 수건을 가리고 내렸다는데 지금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한 영광보다 더하다고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기름을 부어서 만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름을 부으면은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응해서 왕을 삼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능이 오늘 이 모인 성회 광주 안디옥교회 충만히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모세의 권능, 여호수아의 그 순종, 그 다음에 엘리야 지나서 엘리사의 두 배의 영감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얼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종들이 구하는 이 주의 선지자와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영광과 그러한 역사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영광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오며 모세와 여호와의 순종을 따라서 저희가 행함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러한 성각자적인 기름을 오늘 충만히 부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러한 역사를 분단 조국 70년이 찬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뒤집어 엎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광주 안디옥교회가 오늘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수룹바벨의 역사가 응하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시원하도록 대한민국 멸공 복음통이라고 마귀 역사를 위해 참여하고 주여 코로나로 광주 안디옥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고 오늘 종들의 기름 부어서 당신의 선제 사명과 대제사장의 사명과 대사도의 사명과 왕중의 왕권의 사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정도가 생각을 하는데 교회나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들을 담임 목사님이나 기도원장님들이 많이 세우는 것을 보죠. 그런데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갈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은 그 교회 성원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더 큰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부터 갖게 됐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서남아 산지에는
고아들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병자들 가난한 자들 모아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처음에 뭐 인도 네팔에 거기도 신학 박사도 있고 교수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같이 통역하고 있는 현지 목사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워서 여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 해서 세웠는데 이 기록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그 공부를 하는 그 아이들이 운동력을 갖고 거하지 못하고 그 단에선 그 강사 목사 그 한계 그 영감 안에서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지금 주의 사중임을 감당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철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때로는 그 강사 목사가 받은 그 은혜의 수준에서 또 자기의 종삼을 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하여튼 그게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신학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고 아침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끝나고 바로 1시간 그 다음 예배 그 다음에 저녁에 잔기 전에 저녁 예배 한 번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을 너희 학생들이 이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언의 영이 돼서 너희가 서봐라 그랬더니 얼마 동안을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제가 호목을 내주고 나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강가로 가서 막 부르짖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녔었습니다. 실수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소설 얘기를 하고 뭐 동화책 얘기를 하다가 막 깎아내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오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떨어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이 돼서 성경 공부 마치는 그 학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이반겔리스트로 저희는 줬습니다. 예.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 빌립과 스데반 같이 너희는 달려라. 그래서 십자가 들고 몇몇 학생들은 맨발을 벗고 막 인도로 뉴델리에서 첸나이까지 막 복음을 외치고 막 근데 나이든 뭐 장로 현지의 목사님들이 보고 말해요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을 보고 머리를 들이묻고 안수를 받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서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 사도들의 한국교회는 지난주부터 제가 선포했어요. 주일 11시 대예배 때 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또 못하겠다고 몇몇 사람이 그러더라. 추첨을 시켰어요. 제비 뽑아서 순번을 다 정해가지고 딱 결정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대언해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두 주간은 제 안에 된 태국 선교사와 다른 자매 하나가 이제 하고 있는데 두 주간이 비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초기에 신학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으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이는 회에서 뭐 큐티도 하고 말씀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기회를 줘야죠 저한테. 어? 저놈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뭐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순서를 안 주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무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나무한테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하는 이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응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진다면 여기에 어떤 부흥강사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주의 열두 제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예. 전지전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공 마시고 자는 거 교회를 서는 거 뭐 이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너에게 전대가 있느냐 주머니가 있느냐, 전대가 있으면 전대를 타고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를 차라.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제자나가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조카도다. 전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른 나라 다른 성을 다녀가다 보니까 그 전대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전대를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허물을 고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전대를 차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그 전대를 지금 하나님의 이 피 흘려서 성도들이 낸 이 허물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쓰여질지 그걸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대 없이 20여 년을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뭐 사귀하셔서 찾은 역사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 참으로 공급할 그런 허물들 그런 교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 전대 없이 다녔을 때 약 20년 전 좀 안 됐나 그때 1,000만 원이 뭐 기도원에서 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에 11조 100만 원을 떼가지고 태국 방콕교회 기초석을 넣고 그 다음에 900만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태국하고 라오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금 산 속에서 숨어 사는 카렌족 공동체에다가 그것을 허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카렌족 공동체의 그 족장된 목사가 제가 벗은 발로 그냥 전대 없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이 1년 동안 모았던 허물을 저한테 다 준 거예요. 전 전대 없이 갔는데.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주일 헌금이 1바트, 2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300원. 아니, 20원, 30원이었구나. 그래야 1년치 모은 게 약 150불 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100명이 이제 예배를 든. 그 돈이 그렇게 가난한 얘기. 거기서 150불 전체를 저한테 허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념으로 제가 그거 10%를 딱 떼가지고 15불만 챙겨 나머지는 그냥 다시 그 사모한테 줬나? 그리고 그 15달러를 가지고 태국 방콕 교회 한인 성교회가 모인 거기다가 제가 카렌족에서 돈을 이렇게 줘서 당신들한테 헌물한다. 그러니까 한국 방콕 교회 한인 성교사들이 카렌족 여기 계속 헌금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그런 역사인데 제가 거기서 돈을 받아다가 방콕교회 헌물하니까 그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자, 지금 헌물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왜 검을 자라갑니까? 무슨 뭐 부엌에서 뭐 요리할 칼이 없어서 검을 자라하십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의 세계사 한국사는 전쟁사의 역사였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와 다윗 왕정시대와 계속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된 겁니다. 제자가 검 둘이 있나이다 조카도다. 검을 차는데 검 둘이 있다 이게 조카다. 검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검 하나는 싸울 때 싸워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15세기의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폐역한 로만 캐토릭을 향해서 존 칼빈, 조빙길리, 마르틴 루터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대로 대언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성도들을 로만 캐토릭 신부들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검을 차고 프로테스탄 혁명으로 로만 캐토릭과 전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 아닙니까? 그 역사를 다 얘기하면 뭐 한이 없죠. 쉽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정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군이 흑인을 노예, 아니 아프리카 이런 데서 뭐 남미에서 막 잡아다가 짐승처럼 막 부리고 막 죽이고 이런 잔혹한 노예로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는 그 남군을 향해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혁명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칼을 들고 남군을 잔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인 해방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순교할 때는 순교를 해야 되겠지만 검을 차서 마귀를 잔멸할 때는 잔멸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계 정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제 입에서 자주 나와요. 세계 복음화 전의 세계 정벌. 세계 정벌이라 하면은 뭐 칼로 막 죽이고 저가니까 그럼 세계 주도라 하자. 세계 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교회가 오대양 열방에 흩어진 각 나라 족속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과 이 말씀의 복으로 저들을 다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도둑질을 하고 어느 누가 악하게 입법, 사법부, 행정부를 관할하며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흐트려서 마귀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서 왕이 되어 있고 통치권자로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정만 해도 무슬림 법을 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둬서 죽일 수 있다. 이 법을 만들고 있고 이미 네팔, 인도에서는 힌두교 정권이 잡아가지고 그 마귀 역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경찰에 신고하면 체포해서 가둘 수 있다. 추방이다. 재산 전부 몰수다. 그래서 제가 십수년, 20년 전에 제자 삼았던 또 네팔, 인도의 동역자, 목회자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당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만들든지 정이 그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몸된 길을 지킬 수 있게 정치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70년 찬 대한민국, 5대왕 6대주의 유일무라에게 이스라엘처럼 70년 바에르벨로 포로 잡아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포로 귀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전에 재건된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시나 그걸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70년 분단조국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분단해가지고 북한의 상김 독재체제가 만들어 놓은 건물 가짜 교회 말고 지금도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대를 이어가면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일이 되면은 하나님은 어쩌면 북한의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북한 동포 성도들을 기름 모아서 세계 복음화 교회 계획자로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쓰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너무 풍요로운 교회 신앙생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교회가 타락되고 사랑치만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 패역한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역사, 아니 돌로 쳐 죽이라는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신학대학원에 그 동아리가 되게 허락하는, 그게 무슨 신학대학원이고 그 교수고 무슨 신학생입니까? 거기가 교회 목사들이 그러고 있고, 국회의원 100명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차별금지법, 마귀역사 합법화하고 동성애 합법화하자는데 정의당 그 쪽무레기들이 그런 것을 발휘해가지고 마귀역사로 하는데, 기독교 예수 믿는 국회의원 100명이란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국회의원들 서울에서 자주 만났어요. 똑바로 얘 자식아, 똑바로 하셔. 네가 크리스찬이야? 가짜 크리스찬들.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된 가짜. 정세균이가 요번 집사예요. 아시죠? 네. 저희가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정사와 권세를 맡기고 몸 날마다 피만 흘리고 있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갇히고 나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매주 토요일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거기가 다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가 WCC 2013년 12월인가 11월 말에 10월 말에 그 김사환하고 선한 싸움 마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화문으로 저를 인도해서 거기 동아일보사 앞에다 천막을 쳐놓고 세월호 민주노총 공산주의 주장하는 문재인, 박지원이 이것들 고소 고발하고 막 외치고 싸요. 동성애하는 거 막 써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런데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막 그래요 또. 네? 다수가 크리스찬인데, 다수가 목사들인데. 외로운 거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 자기단체 이거로 대한민국 만세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그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철수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애국한다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애국한다 하는데 자기의 정체성 드러내고 자기의 세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 태국기 집회하는 그 단체가 으뜸이 돼야 되는 이것으로 다 점철되고 그것까지 괜찮은데 저희 소수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저리 가라, 저쪽으로 가라.
또 때려오면 막 폭행까지. 이게 왜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4분 운율된 태국기 집에.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애국을 받으시겠냐고요. 그 가짜 애국을 받으시겠냐고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까불고 떠드는 그것을 받으시겠냐고요. 제가 때로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공산당보다 더 악한 놈들이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제 저에게 검을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은 이미 우리가 내 쪽으로 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한 검을 차는데 더 이상 마귀에게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까지 마귀에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로 저들을 대항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칼을 차고 죽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칼을 차지 않고 죽어 순교해도 되지만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가서 그렇게 지금 악한 정권하에 5대양 6대주가 다 그런 악한 정권하에 그렇게 지금 침몰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으로 이 판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흠모할 만하고 보암직하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합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으로 그분을 순종함으로 그분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 안 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구절절이 정치인 것입니다. 전쟁 얘기입니다. 전투 얘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장관을 믿는 자들로 다 세우고 또 각부 장관은 좌관부터 말단 직원 저 그때 면서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다 세운다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 무슨 도둑질을 할 수 있으며 어느 공무원이 전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역사가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몇몇 소수가 검찰, 판사,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대영제국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재림 전에 대영 제국, 로마 제국보다 더 강대한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거를 이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는 강압적인 프레스 하는 그 복음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를 흘리고 있어야 되는가? 저 개인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혁명,
국민혁명, 정치혁명, 교회개혁 이런 감동을 계속 주죠. 그래서 또 십자가를 주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맞으면 또 맞고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스리고 총회장, 노회장 바른 사람 세워서 할 찾을 때가 있겠지. 그리고 어쩌면 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함 링컨이 칼을 안 뺐으면은 흑인 해방은 없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로마 황제들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복음화는 단절돼. 대영 제국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지 않았다면 그 영국을 통한 세계 정벌에 나섰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시대 전성기의 대영 제국. 그들이 미개, 인도, 서남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완전히 미개는 아니었습니까?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한 나라만 해도 포르투갈 150년 속국, 스페인 150년 속국, 영국 150년 속국, 인도는 450년 동안을 유럽의 종살이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인도가 지금 깨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일제 36년 그 총칼 안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쇄국정태에서. 그런데 일본은 먼저 복음을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총칼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군사가 조직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본에게 힘을 실어서 36조 속국 만들어놓고 그때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 들어서 복음 마음대로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서구픈 역사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5000년의 해속 침공을 당했던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침공을 당해야 됩니까? 공을 차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게 될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한 검 마귀에 속한 그런 자들을 잠멸을 해나가는 그런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좀 덤벼들었어요. 제가 국회의원 두 번을 출마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또 하나 떨어지게 돼. 분명히 당선될 것처럼 감동을 주셔서 출마했는데 종로 출마 정세균이라고 제가 붙었어요. 당선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출마했는데 완전히 그냥 100표도 안 나오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게? 저는 뭐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서 출마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지지를 호소하면서 표를 주십시오. 제가 의로운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또 어두고 다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는 엉뚱한 얘기한다고 하나님 성령이 자꾸 책망하는 소리야. 그래서 방송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갑부들 부자들 모여있는 부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 믿어
이러고 막 한 달을 막 종로 막 창신동이고 막 저쪽에 막 청와대 위로는 전부 다 막 그냥 탈렌트 뭐 방송사 사장으로 뭐 전부 갑부들 다 막 그렇게 막 그것만 막 하나님 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속은 막 시원하더라고요. 다. 그러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정세균이가 또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사니까 종래 같이 자주 부딪혔을 때 만났는데 어쨌든 내가 목사인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고 국회의장 됐으니까 이제 당신 집사니까 좀 예수님 마음으로 해서 국회를 좀 똑바로 잘 치리하라고 내 축하 메시지 엽서를 보냈더니 정세군이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는 이 사람이 막 교회를 무슨 코로나 뭐 전염 운상이라는 식으로 막 방송이 막 나온 거예요. 그걸 캐치해가지고 제가 대검에다 고발해버렸어요. 국회장 됐다고 축하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대검에다 또 고발했네. 일곱 가지 제목으로 고발해.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개인의 그 중심이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연단해 가지지 않았다면 제가 껍데기식으로 국회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갔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100명의 국회의원들, 껍데기 국회의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정치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방영 목사님 만나고 저한테 정치 좀 하지 말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교회를 연합해서 지금 교회 개혁하고 교회 정체성 바로 세우기 이거 먼저 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지금 먼저 하나님께 영광된 그 복음을 전하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남아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 아내 된 자매하고는 한국, 중국, 태국 성까지 동남아시아 성까지 이제 선교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서남아시아 중동 그쪽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쪽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간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중국 태국도 좀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자고요. 그런데 그 속셈을 들여다보니까 같이 살다니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몰래 끊어가지고 독수리 타고 독수리 날개로 제가 네팔, 인도 껄코타로 제가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이고 뭐 감춰놓고 내 엽서 하나 써놓고 내가 서남아 산지로 가니까 훗날 하나님 인도할 수 있으면 그때 봅시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통신 두절.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이제 콜을 했더니 막 울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여튼 이제 한 6개월이나 한 1년 있다 또 콜을 할 테니까 그때 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국 방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태국 방콕 교회의 그 오천금을 하나에서 고동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남아로 순종하고 떠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된 송선교사를 감동하고 태국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중국 치앙마이, 치앙생, 치앙라이, 국경지대 일도, 라오스, 베트남 일대로 이 산지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20여 개를 1년 6개월 안에 개척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제 네팔 히말라야 산을 막 그냥 치고 올라가는 제가 벗은 발이 되어서 하루에
지금 50리, 100리를 달려야 되는데 제 차하고 TBS를 한번 올라가는데 이거 10리도 못 걸어가가지고 헛걱거리고 그만 가자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다네. 제 아내하고는 이혼되지 않았는데 제 아내는 영적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1년 내내 만났어요. 몇 년 됐만. 가끔 뭐 신학원 우리 성경학교 졸업식 때나 네팔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며칠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되었어요. 내 처나 재미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그 모든 것을 버리면 너희가 금세 백배를 얻고 내세의 영생을 이루지 못할 자가 없다. 제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명을 받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냐. 나는 육체로 잠시 나를 통해서 너를 낳게 한 그 육체의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너를 영으로 말씀으로 난 그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아들도 그랬더니 서남아 산지에 저를 파드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100명이 되어버린 제 아내를 버리고 서남아로 갔더니 제 아내보다 더 저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매가 무수하게 많아진 제 아내하고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마찰이 오더라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과 각도에서도 마찰이 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고 변기할 수 없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제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WCC 이 반대를 위한 금식 기도를 20일을 하고 있는데 말일째 하나님께서 저는 파키스탄 선을 넘어서 사우디로 복음을 좀 전하다가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일 금식 기도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보류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11개월은 한국에서 있고 한 달은 가끔 이제 제가 섬기던 서남아 동남아 산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이곳을 지금 간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혹시 안디옥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서남아 또 대구 뭐 이런 산지에 뭐 다 선교를 하고 있는 줄 알지만 혹시 거기 현재 자매들 또 파키스탄까지 다 어떤 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는 현지 아이들 그 선교사는 다 맡겨놓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력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유임식을 해줄 수도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이제 거물차라고 해요. 그 전에 너희가 전대도 주머니도 신도 없이 갔다 왔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혹시 그리 갔다 오지 않더라도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 고난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허물이 주어지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질지 여러분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대를 주시고 주머니를 주시고 검을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검이 필요한 데가 있었습니까? 부엌할 말고 마귀를 때려잡는 그 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검을 주신 겁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여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학계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스룹바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 복음을 피해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주신다고. 그 다음에 열방의 세력들, 보좌의 안전 말탄자들 다 전멸하신다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몇몇 성원들은 전라도에서 땅을 뺏기고 서울 와서 국회 앞에서 그 땅을 찾기를 호소하고 하다가, 예. 또 어떤 분은 경상도에서 5,000평을 땅을 또 뺏기고 와가지고 그 해먹은 사람들이 보면요, 법관들, 행정관들, 등기소 있는 직원들이 변기를 다 해먹어요. 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500억 되는 때는 땅을 그렇게 또 뺏겨가지고, 그리고 막 그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는 이제는 이제 약한 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대항해서 막 싸우는 1인시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형제들을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재산을 뺏긴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응? 만약에 당신이 그 재산을 뺏기지 않았다면 네가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저들과 맞서 싸우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그래, 5,000평, 500평 안 뺏겼으면 거기서 농사 짓고 건물 짓고 호랑방탕하게 얘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뺏긴 것을 너희는 영광으로 생각하라.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 되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의 한을 풀어서 제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강주 안디옥 교회를 코로나로 침범한 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척결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단에 서서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떤 부흥가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대권을 줄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 강대가 뭐 잘못 나오고 또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올 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시간 말씀을 바꿔서 강대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에 제 스스로가 지금 은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 중심이 아직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은 잘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광주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광주 이 시내를 지경을 뒤집어엎어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합심기도 하고 좀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이 성의 수요 계획된 3박 4일 였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광주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서 멸공 복음통이라는 그날, 동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에 복음하는 그날까지 이 성회는 불같이 연속되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여기에 강대와 찬양과 예배의 주체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회에 있는 광주 안디옥교회의 성원인 대신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